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올여름에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난 대비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수해 현장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HCN 집중 취재, 먼저 정필문 기자가 이제 복구 공사에 들어간 지난해 수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범람했던 포항 냉천. 하천 바닥이 얼추 제 모습을 찾았고 물 흐름의 방해 요소로 지목됐던 운동기구 등 공원 시설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유실되고 무너진 제방은 급한 대로 일단 형태를 복구해놨습니다. 이처럼 냉천 주변에는 톤백 포대들이 곳곳에 쌓였습니다. 포항시는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옹벽을 높이기로 했는데 이에 앞서 올여름 수해 대비해 임시 방편으로 쌓아둔 것들입니다. 하지만 냉천 범람을 두 눈으로 지켜봤던 오천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물난리가 났을 때 과연 버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 뭐고 포대고 뭐고 다 썩었는 건 저 새로 해놓은 거 그거 뭐 임시 방패지 뭐 그 옳은 방패입니까 그게. 지난해 칠성천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대송면 제네리.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자 불안감도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천 정비에 진전이 거의 없어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다리 나봐야 뭐 맹물 들어오는 기능부터 물려 하면 세 번이나 들어왔거든. 비 오면 걱정이지 뭐 하면 세 번이나 물이 들어오시. 우려와는 달리 힘남로 피해 하천의 항구 복구 작업은 피해 조사와 연구, 예산 마련 등 절차를 거쳐 이제 시작됐습니다. 마무리까지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물난리는 점점 더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구적 복구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는 급하고 하는 그 미스매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이 힘들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 빨리 복구한다, 항구적 복구를 한다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줘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냉천 주변의 수해 피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냉천의 항구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피할 때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의용 소방대나 청인회 이런 단체를 배치를 시키겠다는 거와 이와 함께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스코 역시 하천 범람에 대비해 차수벽을 쌓고 있는데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 오히려 마을 쪽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힌남노 수해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여름. 가장 큰 피해를 낳았던 하천 범람에 대한 대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도심 곳곳이 침수되며 큰 혼란을 빚었는데요. 고지대 주택가까지 그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대책을 김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140mm가 넘는 역대급 집중호우에 지난해 8월 동작구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저지대와 반지하는 침수를 피하지 못했고 비교적 침수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고지대인 사당 1동 주택가에서도 이례적으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많이 침수가 돼갖고 뭐 전자제품 하나도 못 쓰고 다 버리고 새로 사고 그랬잖아요. 엄청 났었지. 물건 다 뺐지. 물건 다 집어냈지. 뭐 책상이고 뭐고 뭐 그런 거 다 나와 있던 것 같더라고. 올해 1월 구성된 동작구의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도 고지대 침수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집중조사를 진행했고 건축물 시공 시 우수 차단 계획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침수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은 순식간에 도로로 집중됐는데요. 침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도로보다 낮게 위치한 주택 주차장으로 빗물이 다량 유입되면서 침수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침수를 겪은 일대 주택들은 원 지반보다 낮게 건축된 상황. 이런 까닭에 고지대 침수가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일단 개발자들 자체가 개발하면서 최대한 이익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전부 다 그냥 사람 욕심인 거죠. 욕심인 거고 근본적으로 또 보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허가 내주는
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을 안 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제도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은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배수 한계에 따른 침수였다며 빗물 저류 시설 확보를 장기적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화당동일 때의 하수관 자체가 이미 망가지 될 정도로 큰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거는 지대 상관없이 아마 좀 침수 피해가 좀 발생했던 거고요. 빗물받이 청소나 이런 걸 통해서 물 일단 물 순환이 잘 빠지게끔만 지금 좀 이렇게 좀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빗물 저류 터널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수 계획 등을 포함한 건축물 신축 인허가 기준 마련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비도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올봄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컸는데요. 산불로 초토화된 지역의 경우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집중취재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한 낚시객의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옥천 산불. 호숫가 주변에서 시작된 불은 31시간 동안 4개 마을에 산림 25헥타르를 태우며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화재 두 달여가 지난 현재 그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불에 타 식생이 사라진 산자락이 무너질 듯 위태롭고 이를 막기 위한 그물망도 불에 타 찢어진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불이 발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산불 피해에 대한 보건은 물론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마대자루로 응급복구를 마친 곳도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죽은 나무를 어떻게 벌목을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뭐 옥천군이 이제 특화사업으로다가 온나무 같은 걸 심어서 한 3년 동안 받으려는 도 이런저런 소리는 들었는데 빨리 그 조치를 취해야지만 올 장마 때, 우기 때 안전하지 않을까. 앞서 지난 3월 말 축구장 3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탄 제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돌산이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에 비가 오니까 꽤 많이 불러오더라고. 저 나무 뚜거지가 탔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 불이 났던 산림은 일반 산림보다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땅속 유기물이 사라져 빗물 흡수력이 떨어지고 흙을 잡아주는 뿌리 힘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산림 당국과 충북도는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확인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필요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양은 아니어서 자연 복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시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올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점검과 예방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 지역에는 정부가 특별지원기금을 해당 지자체에 내려주는데요. 지역 난방공사 증설이 진행 중인 청주에도 36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청주시가 세운 기금 운용 계획을 보니 인접한 피해 마을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유소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 청주지사 열병합발전소와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남이면 석판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경 5km 이내 마을은 정부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곳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시가 부서별로 사업비 36억 원을 배분하는 수요조사 과정에서 행정실수로 누락된 겁니다. 저희 면에서는 이제 대출을 안 했던 상황이고 못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이제 민원도 제기를 3년 동안 그 수요준거 이런 사업으로 인한 지원 그 계획이 있으니까 사업 계획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던 건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8개 부서가 신청한 13개 사업 목록입니다. 발전소 인근 마을의 공원을 정비하거나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선정됐지만 발전소에서 23km나 떨어진 관광지에 꽃을 심거나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업까지 신청 목록에 올라온 겁니다. 신청 사업 절반이 후순위로 분류되긴 했지만 가장 먼저 지원을 검토했어야 할 인접 마을은 뺀 상황에서
발전소 간접 피해와 사실상 무관한 사업이 신청 대상에 올랐던 겁니다. 발전소 옆에 한 3~4m 정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 이 상황. 그래서 이거를 후속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지금 36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그 인접해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고. 청주시는 기금 운용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해 발전소 인접마을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선정 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추가 논란도 예상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한 학기도 안 다니고 휴학한 학생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의대 진학을 위해 휴학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입학한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곧바로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모두 225명, 전체 신입생 3,606명 가운데 6.2%나 됩니다. 1학년 1학기에 휴학하는 이른바 신입휴학생은 지난 2019년 70명에서 4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공대와 자연대 등 이공계 학과의 경우 그 비율이 7.5%로 더 높아지는데 대부분 의대나 치대 입학을 위해 재수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일단 한번 갔다가 이제 보험용으로 이제 결국 이제 그만두고 되면은 가고 아니면은 그냥 붙었던 학교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학부모의 90%가 자녀의 이과 진학을 바라고 이 중 절반이 의대 진학을 원한다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최근 의대 선호 경향은 두드러집니다. 그 대치동 쪽이나 이런 또 그 도곡동 이쪽에서는 지금 초등반부터 그 의대반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사회 현상으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같은 휴학 풍토가 다른 수험생들의 기회를 뺏고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등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겁니다. 의대하면 좋겠다. 난 애교 좀 갖고 잘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메디컬 연구를 하는 건 이런 얘기 많은데. 상당수 대학이 1학년 1학기 휴학을 금지하고 있지만 서울대의 경우 별다른 학칙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의대가 블랙홀처럼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휴학 제한 원칙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학 제한이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거란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면서 해결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차트 핫5. 오늘은 박종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경계경보 오발령에 서울시민 대혼란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소통 부재로 혼란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서울 도심에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정확한 정보는 생략한 채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를 내 잠을 자고 있거나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이 큰 혼란을 빚었는데요. 이날 행정안전부가 발사체 낙하우려 지역인 서해오도 백년면과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 발령이라는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는데 이를 서울시가 수도권도 위험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경계경보를 내린 겁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백령도 일대에 기술적 문제로 전파가 어려운 곳에 경계경보를 내리라는 거였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불명확한 소통에 애꿎은 시민들만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 이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실제 상황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을 것 같은데요. 대응책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온라인 앱살인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 공개입니다. 자, 또래 여성을 계획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23살인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가회를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산 낙동강 근처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중학생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교환한다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는
중고장터에서 구한 교복을 입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시신을 유기한 뒤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몰래 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이렇게 계획적으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게 참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응급실 뺑뺑이, 구멍난 응급의료 체계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지난달 어린이날 연휴 기간 입원병실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5살 아이가 결국 숨을 거뒀는데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119 구급대가 병원에 이송하려 했는데 대형 병원 3곳이 병상이 부족하다며 모두 입원 불가를 통보한 겁니다. 그 뒤 구급대원이 다른 지역 병원 8곳에 전화를 했지만 같은 이유로 모두 거덜당했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사고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할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 15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난달 21억 원 달러 적자를 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의 업황부진 이어지며 수출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5.2% 줄어든 522억 4천만 달러를, 수입은 14% 감소한 54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자동차와 양극재에선 수출이 증가했지만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10개월 연속 수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적자 규모가 줄고 있다고 하니 6월에는 흑자로 돌아섰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은 WBC 야구대표팀 선수 대회기간 술판 의혹인데요. 이 지난 3월에 열린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에 출전했던 우리 한국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대회 출전 기간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팀 선수 3명이 대회기간 일본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당시 한국 대표팀은 이 대회에서 호주와 일본에게 잇따라 패해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했는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실망 가지 커미진 상황입니다. 이에 KBO가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 해당 선수들은 스낵바에서 간단히 마신 거라며 술 팔은 벌인 일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검색 차트 핫5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번 시간엔 법원 경매정보 전문회사인 옥션원의 김낙곤 과장님 모시고 경매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선 거래량이 좀 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경매 전문가 입장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22년 3월은 이제 부동산 상승기를 거치게 됐고요. 일반 시장에는 이제 매매나 급매 그런 것들이 시장 내에서 다 소화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2년 9월 달 이제 하락기가 시작이 되면서 매도세는 있지만 매수세가 실종이 되면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매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같이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상승 반전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네. 경쟁률은 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여전히 아파트 경매는 인기가 있죠. 2월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되면서 네. 저렴한 물건의 중심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1년 상승기 때는 신권이나 아니면 1차 유찰이 되어가지고 경매 물건들이 낙찰이 됐다면 23년부터는 양상이 조금 바뀌었는데 네. 이제 2차 최저입찰가 또는 3차에서 2차 유찰가의 가격에 붙어가지고 낙찰되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경매는 아무래도 현 시세가 중요한데요. 유찰이 많이 됐다 해서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경매 입찰가를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고가 낙찰하는 사례가 전체 경매 건수 중에 한 5%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시세 파악이 잘못되다 보니까 고가 낙찰을 하시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경매를 금매보다 더 높게 받으면 사실 경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 시세 파악을 잘 하시고 입찰을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일부 단지의 경우는 이제 법원 경매보다 네. 오히려 이제 주변 단지가 좀 싼 그런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 따라서 그 수시로 좀 호가가 변화가 되거든요. 네. 그 단지 중에서도 아무래도 경매로 좀 싸게 받을 수 있다면은 접근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우선 실거래가를 파악을 해보고 현재 시세인 호가를 두 개 같이 동시에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경매 물건 중에서 뭐 시세보다 이제 반값도 안 되는 상황인데 유찰되는 경우가 있다고 네. 들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첫째로는 경매 참여자가 놓친 물건들입니다.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위치가 안 좋거나 건물이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비인기 지역이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저는 이런 물건을 흐르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흐르는 물건. 예, 맞습니다. 흐르는 물건은 네. 이제 유찰이 많이 되어서 가격이 싸졌을 때 비로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전유찰가나 아니면 전전유찰가를 넘겨서 오히려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싼 가격이 부각되면서 전국에 있는 경매인들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다 그쵸, 보니까 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쟁자 없이 이런 걸 낙찰받게 되면은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하자가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선순위 임차인이나 가등기, 법정지상권, 그리고 유치권 같은 낙찰자가 받으면 낙찰자가 그대로 그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 그런 권리들 때문인데요. 네. 아니면은 명도의 난이도가 높아서 초보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잃어버리는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명도 저항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초보자들이 덜컥 낙찰받았다가 명도 저항이 워낙 강하니까 오히려 보증금을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물건 찾자 하고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가지고 네.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을 꼭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매 투자를 할 때도 네.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실거주는 거주의 성격이 강해서 보통은 이제 장기 거주를 하시죠. 네. 장기간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차피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사이클을 가게 되니까 네. 상승장을 만나는 기회가 반드시 한 번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승장을 만났을 때 중요한 거는 1주택자들은 상승장 때 매도를 못 하세요. 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니까 그렇죠. 네. 판매를 못 해서 수익을 못 거두시죠.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에 수익을 거두시려면 반드시 2주택 이상을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2주택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매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차익형으로 갈지 수익형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우선 정해서 이제 경매 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차익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3에서 6개월 정도 이내에 그 매도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세금 문제가 걸리거든요. 팔때 내는 세금, 그게 바로 부동산 양도세인데 네.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70%의 양도세를 네. 물게 되고 네. 그리고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는데 네. 사실 수익을 추구하다가 이 세금이 더 그렇죠. 나가는 네.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으로 받을지 아니면은 조금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사업자나 아니면은 법인 투자로 진행할지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차익형 부동산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경매하면은 막연히 좀 어렵다고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런 점들을 잘 숙지해서 공부하면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쓰레기나 물건을 무단 투척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희철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 A씨가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에 맞을 뻔한 일이 생긴 건 지난 5월.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이른바 묻지마 투척이 자행된 겁니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무게가 있는 물건이었다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는 1kg가량으로 A씨 앞 1m 앞에서 터졌습니다. A씨는 개인적인 피해보다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뭐 이게 정상한 그런 소음이 나더니 제한테 저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그런 봉투가 퍽 하고 터져버리더라고요. 직후에 또 무엇인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들었고요. 사고 발생 후 아파트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고문과 안내 방송을 한 상황. 그래도 사고 발생 지점이 어린이집 통학로라는 사실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하고 다닐 때는 큰 데로 저쪽으로 다녀라 혹시나 그렇더라고. 만약에 그냥 정말 실수나 뭐 이런 거면은 괜찮은데 일부러 고의로 그랬다 그러면 아이들 다닐 때 조금 불안하기는 하더라고요. 고층 아파트에서 잇따르는 투척 사례의 특징상 CCTV 확인이 어렵고 투척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 고의로 물건을 던져 사람이 다친 경우 상해죄에 해당하며 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의 정도,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아파트 창밖으로 나무 밥상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가해자에게 폭행을 고의로 인정하고 나무 밥상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폭행 치상죄를 적용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묻지마 투척. 단순한 투기 사례가 아니라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현장엔 HCN 공기철입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부산에선 구급대원을 폭행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조금 더 엄중한 대응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당과 주점이 밀집한 부산 연제구의 한 골목. 심야 시간 술로 발생하는 사고도 잦은 곳인데 주말이면 관련 신고만 100건가량 접수됩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많기는 많아요. 최소한 10, 80건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많이 떨어지면은 100건 가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급기야 지난해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일당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60대 A씨와 50대 B씨. 응급처치로 출동한 동네 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을 상대로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건데 부산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9년 203건에서 2021년 248건으로 3년 새 22% 증가했습니다. 부산도 매년 20건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있어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몰상식한 행동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 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